제우스가 왕이 됐잖아요. 신들의 산이라고 불리는 올림푸스 산에서 제우스 정부가 세워진 거죠. 이게 다 자기 형제들인 거죠. 형제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. 근데 이제 진짜 1등 공신은 누구냐면 프로메테우스인데 이 프로메테우스를 제우스가 좀 견제를 합니다. 첫째는 순수 직계혈통이 아니에요. 걔 좀 촌수가 멀어요. 티탄 쪽이잖아요. 문제는 능력이 너무 출중한 거예요. 미래를 보잖아요. 이 제우스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가지고 나니까 가인 씨 혹시 이렇게 평범하던 사람이 그 돈이건 권력이건 가지고 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?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? 행복할 것 같죠. 네. 행복할 수 있는데 대가가 있더라고. 아... 잠을 못 자. 어머. 우리로 따지면 불안하죠. 불안하지. 왜? 원래 적은 내부에 있잖아요. 주변인들 중에서 나를 못 알아낼 자 얘밖에 없겠다. 미래를 보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책사, 자문 정도는 좋지만 실권을 주질 않습니다. 그럼 프로메테우스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죠. 뭐야, 견제하는 거야?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.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우스가 이렇게 지상을 내려다 봤는데 이 밑에 땅이 완전히 그냥 뭐 아수라장인 거예요.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 티타노마키아라고 그래서 막 전쟁했잖아요. 막 하늘엔 벼랑 초토화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제우스가 딱 보고 저 어떡하지? 저 손도 못 대겠는데? 저거 재건 자체가 어렵고 재생을 시켜야겠다. 저기 만약에 생명체를 만들어서 뿌리면 지렁이가 있어. 그럼 똥을 넣을 거 아니야. 그럼 그게 또 비료가 돼서 새싹이 뜨고 그걸 또 얘가 먹고 이러면서 자연 순환되면서 저절로 이렇게 옥토로 변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럼 누군가는 내려가서 생명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누가 가야 되지? 프로메테우스. 자네가 가지. 이렇게 된 거예요. 프로메테우스한테 가서 꼭 생명체 좀 만들어 보내버린 거예요.